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연이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구하여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책도 내고 또 그리스도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 분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은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 단 한 번 내리는 의사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 했습니다. 결국 분별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 있어서 평생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별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야가 등장합니다. 그 아도니야는 이미 그 위에 암논, 압살롬, 길르압이라고 하는 세 형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아도니야는 다윗이 노년에 얻게 되었던 여인인 바로 아비삭, 그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는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로 바세바를 찾아가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의 어머니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바세바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물론 바세바도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경계하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가 왕권을 탐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방문의 목적은 화평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세바의 마음에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만의 논리를 쏟아냅니다. 그 논리를 통해서 바세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는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순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내가 왕될 것을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장했던 것과 좀 다른 바가 있죠. 사실 그를 추종했던 자들은 뭐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 정도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일부의 유대인에 불과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만의 억지 주장을 정황하게 펼쳐놓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그래서 자기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큰 손해를 보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할 터인데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꼭 들어달라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가로대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과실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대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는 말합니다.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얻도록 솔로몬에게 중재해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바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여서 왕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세바는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로 향하고 솔로몬 왕은 어머니를 깍듯하게 예우를 다 갖추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모셔서 왕좌의 오른쪽에 이렇게 앉도록 인도를 하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바세바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꺼냅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지요. 그러자 22절에서 솔로몬은 어머니를 향해서 조금은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구하시는 것은 단지 아버지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즉시 솔로몬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24, 25절입니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솔로몬에게 접근합니다. 바세바, 즉 모친의 요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조금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요청의 방법으로서 솔로몬에게 접근한 것이지요. 그가 겉으로 요구한 것은 아비삭이었으나 실제로 그가 품고 있었던 욕심은 바로 왕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화평이라는 얼굴로 바세바를 찾아왔지만 사실 그는 양의 얼굴을 한 늑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단이 이렇게 화평이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너무나도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지금 너의 형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가지 아니하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결국 바세바는 그러한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자신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왕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그 강교한 술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으며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가 한 부탁이라 해도 거절하지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보았기에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두 번이나 여호와께 맹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 같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운 성경 공부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아니, 힘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내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어떤 욕 앞에서라도 솔로몬처럼 분별력 있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의 악한 세력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